퀴즐렛 퀴즈에서 테스트 기능 모두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임의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새창에서 링크를 열었습니다. 핀란드 편이네요. 여기서 테스트를 누르면 처음에 그래서 우리 모두 구글을 쓰고 있어 타이퍼를 집어넣었네요. 네, 1학년 애들하고 같이 수업했던 거네요. 근데 이 주관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려우냐면 이 입력된 문장 그 이외의 것을 입력하면 틀린 것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삭제하자 옵션을 누릅니다. 왼쪽 아래 옵션을 눌러서 주관식을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답변을 영어로 할래 한국어로 할래 답을. 근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럼 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뭐 섞어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같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그건 이제, 선생님께서 임의로 하시면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지금, 아이들이 타이포를 그린 게 지금 힌트로 들어가서, 핀란드 곡을 상당히 그, 고급스럽죠? 네. 언제 이런 걸 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뒤로 가서 다시 테스트를 누르면 간단한 주소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그걸 풀어서 내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